양동근 선수입니다. 오늘 송중근 씨 대신해서 나타났다. 김재욱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곳은 농구의 명가 울산 모비스 연습장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정말 대단한 분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아 진짜 너무 흥분됩니다. 양동근 선수를 소개합니다. 아 바로 소개. 바로 양동근. 우리 있고 챔피언 반지 6개. 아 국내 농구의 살아있는 전설. 포인트 가드의 교과서 양동근 선수입니다. 아, 너무 진짜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까 더 너무 재밌어요. 아니 옷이 빨간색이라 그렇게 막 홍조가 많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빨간색을 입었어요. 네. 우리 양동근 선수에게 배우는 유로스텝 기대가 됩니다. 유로스텝 뭔지 모르죠? 유로스텝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할래 할 수가 없어. 이제 워킹이랑 헷갈려. 저게 워킹인지 유로인지 아직까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일단 유로스텝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이것도 수비를 이렇게 제끼는 동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럼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뭐. 수비가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평상시에 레이업을 이렇게 달고. 그죠. 이게 기본 레이업입니다. 네, 그래요? 레이업 보셨고 레이업 보신 거예요? 근데 그 드리블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저절로 죽을게. 뭐야 뭐 싹 지나갔어. 보여주고 이렇게. 오! 아 이게 어떻게 됐냐고! 야, 네. 이렇게 틀어서 왼쪽으로. 오! 야 이거 근데 우리 단기가 아, 배울 수 있을까? 그런 거 같아. 그럼... 우리 안 될 거야. 이게 스텝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아 이거 레어 쏘는 턱 해야지. 네. 올 때 틀어서 이렇게 가면. 오와! 레어 여기까지 하다가 빡 반전. 자 그냥 왼손으로 레어를 합니다. 레어 왼손으로 레어야. 네 이렇게 레어. 네. 아, 누구나 다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수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왜도 그래? 이거 쓰겠다. 지금 할 때 이렇게. 우와. 이기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다 됩니다. 제가 일단은 양동근 선수가 한 걸 그대로 따라 해볼게요. 그래요. 왼손 레이업을 먼저 하세요. 자. 잠깐만, 제가 지금 그대로 본대로 하는 거지? 네. 네. 배운 대로. 근데 진짜 태어나 처음 해보는 유로 스텝이에요. 어, 진짜. 저 레이업 오른쪽 레이업. 아, 고개를 왜 들어요? 아니, 야, 저기야. 아니 오늘 수가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 이거는 스텝으로 이미 속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고개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야 고개가 입만 나왔어 이렇게. 속이는 레이업이야. 속이는 레이업. 난 오른쪽 들어왔다 레이업. 오 그래도 오 나보다 좀 오 나랑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스텝으로 속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얼굴만 이렇게 스텝으로만 이번에 스텝으로만 속입니다. 오케이 얼굴이 나 주둥이 열리지 마. 잠깐만 이거 너는 이미 스텝 속이 아니라 안정 준비하려고 준비가 보여. 아니 이게 머리가 뭔가 안 하니까 내가 힘이 여기까지 레이업 가려다가 약간 열매도 아닐까? 맞아요. 근데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스텝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도 아... 수비가 오른쪽으로 안 따라오면 그냥 내려오는 게 가장 편해요. 아, 근데 맞네. 가려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오면 틀어가지고 왼쪽으로 써야 돼요. 아니 우리가 동네 농구에서 사실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노마크 때도 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 나 멋 쓰려고.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보여줘. 슬로우 모션. 공 없이. 공 빼고. 자, 공이 없다라고 하면서 왼발, 오른발 쏘고 이렇게 쓰는 거야. 오. 봐봐. 힘이 들어가지. 왼발, 오른발 해라. 왼발. 어, 왼발. 그렇죠. 이렇게. 오. 스텝을 하라고. 자, 한 번, 공 없이. 공 없이. 자, 공 없이. 자, 왼발, 오른발. 자, 왼발, 오른발. 네. 왼발. 그렇죠. 어. 좀 너무 먼데 저는 레오파기에 좀 가까이서 하자. 아 좀 더 가까이 가세요. 아 하지 마요. 왼발 오른발 이렇게. 네. 어. 근데 이것도 수비 바로 앞에서 하면은 네. 수비가 안 보여서 쉽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수비가 이미 딱 그 어느 정도 거리가 왔을 때 모션을 왼쪽으로 쏘고 들어가야 수비가 속겠죠.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안 보이니까. 오. 네. 그러니까 수비를 돌리려면 좀 더 거리가 있어요. 근데 첫 발을 찍을 때 페이크이기 네. 때문에 네. 빨리 찍어야 돼요. 아, 제가 이제 구건 동작을 한 박이 아니라 약간 한 박. 그 자세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 왼발 뭐 오른손으로 쏘고 왼쪽이 먼저 페이크하더라고요. 짧게 쏘고 들어가요. 오, 요거는 그럼 스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왼발을 짧게 쓰는 거예요. 짧게. 내가 짧게. 그렇죠. 네. 바로 오, 짧게. 왼쪽으로 들어가는 척. 허리가 너무 아픈데. 자, 우선 포인트 나갑니다.
야! 아니 시동 걸기 전에 이거 빼고 있어. 야! 뭐야? 시동 걸어서 짧게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제가 드리블을 잘 못해요. 가져. 가다가. 그렇죠. 예. 맞아요. 어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지금 어 진짜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공을 잡고. 내려가다가. 오. 진짜 앞에서 벌어진단 말이 딱 맞다. 뭐야 그러니까. 자. 영광이다. 너 영광이야. 뭐 이런 느낌 보면? 네. 와 근데 왜 페이크가 좀 짧았죠? 아 페이크가 좀 빠르고 짧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 그 이게 페이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안 된 거예요. 오른쪽 내역까지 할 것처럼까지 하는 거니까. 여기도 모가지가 많이 좀 움직이는데. 네 이게. 이게 저희가 보니까 모가지가 많이 돌아. 스텝으로 해야 돼 다리 다리니까. 이게 넘어질 것 같아. 이상 안 돼. 이게 포인트 잡았어. 나 포인트 잡았어. 탭으로 가라 그랬어. 오케이, 포인트 잡았어. 와, 이 발로 페이크라는 게 어렵네. 아니, 다리가 우리가 짧으니까, 지체적으로 짧으니까, 이렇게 많이 갔다가는 힘을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가다가 탁, 탁 바로 가야 돼. 자, 한번 느끼게 잡아봐. 이게 나도 안 다니까 나도 느끼는데, 안 돼, 내가 찍을 때. 그렇지. 맞아요. 니 여기랑 연결돼 있는 거 팔이 올라가면 모가지도 가겠지 이렇게 올라가. 아 스텝이 진짜 쉽지가 않네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아 이게 말로만 배웠으면 다 힘들죠. 아무나 저도 샵에 잘 못해요. 아 네. 계속 못하신다 그래. 수비 상황을 어떻게 해야 센터에게 잘 줄 수 있는지. 야 그냥 아리랑 볼만 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이게 애매하다. 어려워. 제 수비 이렇게 막습니다. 네. 그래 어 자꾸 그러면 그렇지. 이 공격자 입장에서도 공을 잘 나가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네. 거기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럼 수비 반대쪽으로. 뭐야 되게 수비의 반대쪽으로. 응. 이게 이쪽에 있으니까 수비의 먼쪽으로. 홀복기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을 네. 여기서 좀 뺏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수비 소원을 피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데 네. 내 앞에도 수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피해서 가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뺏기지 네. 한번 해볼게요. 오 이거 뺐어. 못 뺏어요. 오 뺏을 수가 없어. 달라고 하는 사람 위치를 주면 돼요. 약간 고를 거 아니야. 네. 그걸 알잖아요. 네. 그럼 수비를 일으켜야겠지. 생각보다 막상 내가 줄라니까 잘 못 주겠는데? 형이야. 그러니까 이거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진짜 네, 진짜 수비하듯이 한번. 좀 들어가야겠다. 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생각보다 줄 수가 없어. 이렇게 넘어왔을 때 잡힐 때 이렇게 말해. 타이밍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공을 받으니까 쉽게 받는 것 같죠. 한 번만 나한테 패스해봐. 양동근 선수가 막는데 막을 줄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저이 타이밍에 주면 걸려요. 막이 얼짰네. 자 센터 수비의 기본은 네.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밀어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없지 않아요. 우리 팀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비를 해요. 그럼 우리 잘 앞으로 와. 기다려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동네 농구를 하고 농구를 하면서 느끼는데 저게 저걸 못해? 이게 최고 쉬운 게 사실 센터한테 볼 넣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하면 안 돼. 저걸 왜 못해라고? 저걸 못해라고 하면 안 돼. 쉽지 않아요. 여기서 몸싸움 하는 사람들도 쉽지 않아요. 이게 다들 맨날 웨이트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몸싸움이라 우리처럼 그냥 아씨 저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돌덩이처럼 버티면서 막 몸싸움 하니까 몸이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시네. 밥 많이 먹어서. 한번 저희까지 갑시다. 이렇게 받는 게 쉽지 않거든. 안 된다. 근데 이거 수지 들어야 돼. 이것도 아까 말한대로 가동을 걸려요. 걸려받고 사면은 아니 벌써 올 때 열로 오잖아. 거기에 놀이 가요. 어쨌든 여기서 같이 뛰어도 네. 형이 기절이 좀 이렇게 네. 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거는 이제 수비가 뒤에 있으니까 줄 수 있는데 네. 앞쪽에 걸 수 있으면 이걸 끼워줘야 되거든요. 수비가 없다 생각하고 그냥 수비가 없으면 이렇게 쫙 할 수도 안 돼. 우리는 그때 멋있고 싶어요. 아 그냥 멋도 중요한데 여기 상황을 알아야 조금 네. 뛰는 걸 봤을 때 네. 잡아서 세게 뿌려주는 그 동작이 필요한 거죠. 그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세게 뿌리는 거. 그럼 어떻게 배우죠? 그러면 센터가 리버를 잡고 네. 저를 주면 제가 치고하다가 이렇게 주는 거죠. 오, 와. 이걸 멀리 어떻게 날려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야죠.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근육도 잡혀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세게 날려요? 탄력을 받으면서 최대한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방금 네. 느낌이 네.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수비 리바운드 받았지? 네. 그럼 여기 달려간 속도에서 보면서 그렇죠. 빡 찍어줬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동네에 벌써
번지기 이거 있잖아. 이런 느낌 똑같아. 이런 느낌으로 준비 생각해서 딱 지워줬잖아. 그다음에 아, 이거를 어떻게 알아쳐줬냐? 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연습을 한 거. 와, 근데 이게 질문이 잘못된 거라고. 여기서 패스를 줘도 이걸로 주는 거라. 네. 저. 여기서 이렇게 주는 건 속도가 다른데. 맞아, 달라. 자기가 가르쳐줘도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오. 그죠? 아, 저거. 무서워. 세게. 근데 거기 위로 가야 돼. 아, 작은 사람 입장에서는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작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작게 시작. 맞아요. 그리고 공을 눈으로. 그래서 공을 돌려주듯이. 아, 공을? 근데, 아, 패스의 기본은 알았어요. 최대한 작은 사람 잡기 편하게. 네. 속이 편하게 줄 수 있는 패스였어요. 양홍 선수 함께 해봤습니다. 너무 여유로운데, 우리는 해가 거듭될수록. 늙는 듯 살아 늙는 많이 늘렸어. 이렇게 땀이 안 나요? 이렇게 힘든데 땀이 좋으신가 보네 이거. 아니요, 지금은 운동 양이 다르니까. 네, 뭐 제가 알려는 드리는데 네. 오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미들샷을 한번 볼까요? 미들 양동근 선수 미들슛, 미들 점프슛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일단은 점프슛이라고 하면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점프를 피고 정점에 있을 때 손을 쥐잖아요. 맞아요. 네, 그 진짜 어려워요. 사실 왼손으로 치고 오른발에 말이니까 아 왼손으로 치고 이때는 네. 이 똑같은 슛인데 백보드 샷을 할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날 슛이 축하도 길면 백보드를 쏘고 아 길 때는 또 백보드 슛은 정말 슛 좋은 사람 아니면 쏘면 안 돼요. 아 슛별이 너무 중요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 제가 슈터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슛감이 좋지 않은 건 백보드 슛을 쏘기가 쉽죠. 슈터가 아니라고 하면서 많이 낸단 말이야? 공상 3점수 기록이 있습니다. 슈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 누가 슈터야? 슈터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점프슛을 한번 보고 네. 자세 교정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뭐. 저는 많은 분들이 제 폼을 보고 투석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버티리스, 버티리스 여기 집어던지냐. 자, 일단은 점프슛은 또 쏴본 적이 없어요. 폼이 점프슛 하려고 하니까 또 이상해. 왜 폼이 하면 이 가운데 써야 돼? 아니, 아무데나 써야 돼. 이거 점프슛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점프슛이 아니에요. 잡아서 이렇게 쏘는 게 서툴 수 있고 네. 자, 이게 저 이거 점프슛은 거죠? 탄력을 받고 점점에 올라왔을 때 쏘는 게 점프슛입니다. 오. 그렇죠. 이게 점프슛입니다. 오. 네. 어색하다. 안 하던 거니까. 난 센터슛을 쏘고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를 잡기가 점프슛이 편해요. 오, 진짜요? 아. 수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오. 예를 들면 네. 수비가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네. 열심히 이제 제가 여기서 속공을 가요. 네. 가는데 계속 이제 수비 쳐줘요. 네. 지금 여기서 수비에서 이렇게 속어 줄까요? 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되는지. 이게 제가 중학교 때 네. 슛이 프리드롱에서도 안 나갔어요. 아, 진짜요? 어리고? 네, 너무 작고 그때 어렸으니까. 근데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네. 공 없이 그냥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네. 이쪽으로 가고 이거를 연습을 제일 많이 했어요. 공 없이. 그렇죠. 이거. 또 이쪽으로 와서. 아니. 아. 오른발에 한번 쏘고 이쪽으로 올 때 오른발에. 그렇죠. 이렇게 쏘고 계속 쏘세요. 좀 더. 아, 이렇게 좀 더 왼발로 끝내면서. 네. 좀 더 간다. 좀 더 간다. 그러면서. 네. 자, 슛. 이렇게 점프해서 쏘고.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자. 근데 지금 슛 돌다 보니까 네, 뭐가 움직여요? 엉뚱 막 뛰지 않아요? 네, 공을 잡을 때 네. 점프를 뛰고 공이 이렇게 뒤로 오잖아요. 네. 그래서 무대를 뒤로 어? 그 운동 같은 거 나눠주죠. 이거를 슛은 그냥 간결하게 써야 되거든요. 아, 간결? 이게 어떻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고정해놓고 써야 되는데 네. 이거는 연습을 해야죠. 어떤 연습을 또 해야 돼요? 그냥 고정해서 쏘는 연습. 고정 연습? 이렇게 바로 내가 계속 슛을 쏘는데 이렇게 쏘면 힘들잖아요. 평생 그렇게 해서 네. 투석기라고 욕을 많이 먹어야지. 근데 그거를 고치면 하니까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동작이 두 번 더 그거를 고치면 슛이 더 편하게 나가죠. 그걸 고칠 수 있을까요? 제 지금은 이게 점프슛이 맞는 거예요? 점프 좀 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점프력이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의 가장 높은 타점이라고 생각할 때 쏘는 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좀 못 쏘던 느낌? 타이밍을 빼가고 쏘는 슛이기 때문에
아까보다 좀 나요? 네. 고정됐어. 차라리 이번에 빨리 뒤로 빼서 쏘던지, 네. 앞에다 고정을 시켜놓고 쏘던지, 두께는 네. 했는데 아까는 이렇게 쏘니까, 오. 차라리 지금처럼 위에다 올려놓고 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이 폼을 어차피 꽂히는구나. 네. 아니, 고택도 있는데 연습량이 부족한 거죠. 아, 진짜 삼육한 거야. 그렇죠. 근데 손이 네. 이미 왼쪽으로 간다. 손이 어떤 네. 손을 뻗었을 때 밀키손으로 네. 뻗어서 윙쪽으로 네. 가야 되는데 네, 야, 손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기싸대게 눈을 많이 떠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되냐, 손이? 아, 내가? 손이 왼쪽으로 가잖아요. 아, 진짜요? 0점 조준이 안 된 거잖아. 어, 몰랐어, 나 진짜. 보세요, 김지혁씨 폼을. 근데 이거는 맞는 폼이에요, 점프인데? 아니요, 맞는 폼은 없다니까. 야, 자꾸 나를 왜 정감에 맞추려고 그래. 아니요, 맞는 폼은 없어요. 정상적인 폼은 없어요. 슬램덕후 한 1년 하다 보니까 폼에 노이로제가 왔어요.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아니, 정상적인 폼은 없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 그럼 네. 어떻게 다 할 스타일이 있는 거지? 빨리 쏠 수도 있고 잘 넣을 수 있는 그런 폼이 가장 자기한테 좋은 폼이죠. 자기가 느끼는 최고의 정점까지 점프를 하고 네. 하는 게 점프 수시다. 손은 폴 포인트의 네. 방향으로 해라. 그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좋습니다. 폼은 상관없어요. 네. 폼은 상관없다. 상관없다. 사실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진짜 어렵네. 해보니까 기본이 제일 기본이 중요한 가장 어렵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다 디펜스랑 이거서 그러니까 가장 기본인데 한번 더 생각하라고. 여기 리바운드, 여기 디펜스. 중요한 건 뭐 조정하려는 의지와 네. 연습량으로 뭔가 틀어진 게 있으면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보여요. 네. 그렇다. 일단 저희가 좀 이쪽으로 올까요? 네. 네, 넓게 보자고 합니다. 네.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한다네요. 네. 여기다 타이트하게 붙잖아요. 네. 그러면 멋있게 가려서. 아, 이제 뒤로 하는 네. 거. 아, 이거 많이 보여줬네. 어우, 귀여워. 엉덩이를 뒤로 대는 거야? 오. 그때 패스로 나오면 이제. 아! 뺏었다. 좋았지? 자, 근데 뺏을 수가 없습니다. 엉덩이 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뺏을 수가 없어요. 어, 그냥 양동근이랑 돈독해지는데? 예, 예. 엉덩이 많이 쓰고. 네, 엉덩이 대고 이렇게. 네. 왼손으로 가리고. 이렇게. 저희 그런 콘텐츠 아니에요. 저기를 봐야죠, 링을 봐야죠. 링을 본다고? 우리 선수들을 봐야 되잖아요. 아, 나만 보고 있었구나. 그, 형만 드리고 칠 수 있어. 그래, 그러면서 어디 있나, 뭐 있나 보고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수비를 다 봐야 돼요, 수비를. 수비를? 자. 뺏을 수가 없어요. 야, 뺏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뺏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뺏으려고 할 때 치고 나가면은. 야, 지가. 이거 아니 아까도 있지만 양동근 선수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때보다 밀어준단 말이야, 계속. 아, 이게 기본인데. 일단은 그러면 비하인드 백드리블을 좀 저희는 멋있는 것부터 배워야 되기 때문에 비하인드 백드리블 이 비하인드 백드리블도 종류가 많아요. 아, 진짜? 네. 종류가 뭐 있어요? 비하인드 백드리블 비하인드 드리블이기 때문에 네 드리블을 수비가 앞에 있고 네 그럼 공이 어떻게 와야 돼요? 제 반대쪽 엉덩이 때리면 돼요. 아 그래야 공이 앞쪽으로 와요. 와야죠. 서공 드리블 할 때 비하인드 백드리블은 네. 방향을 바꾸긴 하지만 속도가 있기 때문에 또 다음 동작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때 속공 때 하는 비하인드 백드리블은 딱 한 번 수비가 딱 뭐 뺏으러 네. 나온다든가 네. 그때 한 번 쓸 수 있는 거.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수비가 앞에 있을 때 수비가 앞에 있을 때 비하인드 백드리블 앞에 있을 때는 드리블을 치다가 만들고 방금 뭐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아. 이건 앞으로 나가는 드리블이 아직 필요해. 비하인드가 두 개군요. 아니, 하나 더 있죠. 어, 한 또 보고 있어요. 오. 스텝 뺏을 때 많이 쓰잖아요. 치고 가면 수비가 아프잖아요. 네. 아. 이거 스텝백. 스텝백. 가장 빨리. 스텝백. 네. 방향 전환. 오. 아, 드리블이 많죠. 자. 상대의 드리블은 반대쪽 엉덩이를 친다는 생각으로. 자. 자. 엉덩이 무조건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 공이 많이 오죠. 아니 진지하게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쳐야 공이 많이 오죠. 저 지금 되게 지금 생각보다 진지해요. 자 그렇죠. 오케이 나도 연습을 해요. 지금 꼬리뼈를 때리잖아요. 네? 그럼 꼬리뼈가 문제야. 반대쪽 엉덩이 반대쪽 엉덩이를 엉덩이. 그럼 잘 말았어요. 근데 조금 훨씬 낫지, 훨씬 낫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조금 워낙 드리블을 못 쳐서. 잠깐만, 지금 엉덩이를 세게 치고 공을 나가잖아요. 네. 딱 그 힘조절 말하는 거. 아,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지. 세게 엉덩이를 때릴 필요는 없지. 못 잡아 이거를.
이렇게. 네. 오, 많았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방향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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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향전환. 방향전환 드래버는 이제 처음에 연습을 할 때 상대를 하죠. 아, 세게 들려가는 거예요. 이런 걸 하다가 움직이다가 치고, 움직이다가 치고. 지금 발은 어떻게 해요? 발. 발은 어느 정도 넓이? 어깨 넓이? 어깨 넓이. 오케이.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고요? 처음 진짜. 맞아요. 오,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고? 이제 뒤꿈치에 걸리니까. 아, 뒤꿈치에 근데 자기 전에 여기 딱 가운데서 찍는다고 하면 어디 이게 뒤꿈치 걸리는데 어디 찍는다고? 딱 여기 엉덩이 이렇게 살짝 앉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좀 보고 여기 딱 때리는 거예요. 보이시죠? 아, 네. 안 그러면 뒤꿈치 걸리니까. 자, 보기 드리블을 여기다 보고 드리블을 이렇게 V자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렇죠. 네.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네. 공하고 다리 움직일 공간. 드리블을 칠 때 세게 치셔야 돼요. 아, 그냥 공이 빨리 올라오니까 손에 붙어있는 시간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야 되니까. 와, 나 드리블을 치는데 이게 허벅지가 왜 이렇게 아프죠? 운동 부족. 아, 그래요? 수비가 앞에 있잖아요. 네. 제 드리블을 치면 수비가 밑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짧게 가는 상황이에요. 와.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비하인드 백드리블 마지막 난관입니다. 갑자기 자차트. 자. 와. 와, 진짜 어렵다. 어. 이거 처음 연습을 할 때 드리블을 칠 때 이걸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자, 하나, 둘, 드리블. 하나, 둘, 드리블. 여기 올라오는 동시에. 그렇죠. 오. 오늘 첫 멋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수비 타이밍을 뺏으려면 진짜 드라이빙을 치다가 빨리 빼야 돼. 너무 많이 아, 마음이 같아, 마음이 같아. 이게 어, 발이 진짜 엄청 빠르다고 속는 건 아니니까 타이밍으로 지킬 때 빠르게 또 잡은 다음에 바로 쏘라 하니까 쉽지가 않네. 이 비하인드 백드리블이 쉽지가 않네. 이거는 연습량이 근데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플로터. 플로터 한번 배워줘. 플로터. 아, 플로터를 못 푸는 거야 오늘? 일단 제가 그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보여주세요. 저는 플로터를 김낙현 선수에게 지난번에 배운 사람이네. 그럼 저한테 안 배워도 되겠네요. 아니 김낙현 선수가 포기했거든요. 네. 일단 그때 배웠던 플로터입니다. 오, 배운 거. 배운 네. 거. 야, 배운 걸 써먹는 방송.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던지라 그랬거든요. 아, 완전 치키네. 완전 높게. 좋아요, 좋아요. 이게 좋다고요? 좋죠. 폼에 정석적인 폼은 있지만 네. 그래도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신 있게 쏘면 더 들어가면은 그게 더 좋지. 진짜 그냥 치기 전에 앞에 서 있어봐, 서 있어봐. 자, 그럼 김재욱 씨 차례. 서있어봐, 서있어서 아예 그냥 그러고 가다가 그냥 찍히면 이미 던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에이. 이거를 넣으면 돼요. 아, 이걸 넣으면? 아니, 넣으면 네, 넣으면 돼요. 선생님 연습 많이 하면 됩니다. 근데 센터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키가 이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네. 이 손을 보고 이렇게 넘겨서 쏘는 거예요. 아, 손을 보고 쏘는 거예요? 네, 일단 저랑 키가 비슷해요. 아, 일단 쉽게 말해서 넘긴다, 손을 넘긴다. 손을 넘기면 돼요. 제가 림을 보고 쏘는 게 아니라 어? 그럼 어디를 어디, 보고 쏴야 돼요? 이 센터에 손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손을 넘기면 돼요. 이 손만. 아, 이 손만 넘기라고? 야, 핵심 포인트, 핵심 포인트. 그리고 센터가 나왔을 때 네. 여기 있는 오른편 공격수 있잖아요. 네. 안 들어가면 이 사람이 잡아요. 아, 믿고 리바운드도 믿고. 그러니까 더 편하게 쏠 수 있어요. 들어가면 툭 오잖아요. 이거 센터 안 들어가면 이 사람이 잡아요. 아, 그러네. 아~ 여기가 센터가 비네, 수비가. 스텝을 조금 알긴 알아야 될 거거든, 기본 그래도. 스텝이 두 개가 있잖아요. 어, 그럼 좀 알려주세요. 두 개는 없어. 이렇게 원투 스텝을 잡고 쏘는 거. 어, 런닝부터 조금 알려주세요. 속공에서. 네, 속공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대1이잖아요? 네. 그럼 형님 수비하시면은 가다가 네. 주면 되는데 네. 어중간한 게 될 때 좀 더 쳐져 있잖아요. 어중간한 거래. 네. 그러면 가다가 어. 이게 런닝 스텝. 어, 스텝도 잡아. 런닝 스텝. 이런 식으로. 아, 그냥 달리면서 무슨 거 그냥 점프. 그렇죠. 그냥. 레업을 이렇게 레업을 쏘면은 빅맨한테 찍히니까 올라가니까 이거를 손목 올리는 거예요. 원투 스텝으로 플로터는 어떻게 가야 돼? 이거는 이제 좁은 공간에서 하는 건데. 좁은 공간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치고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수비가 헬프를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것까지 계산을 해서 템포 쏘기는 거야. 이게
완전 스텝을 잡으면 밸런스 잡기가 더 편하죠. 아. 그리고 그 다음 동작이 가능한데 러닝 스텝은 트래블링이 나오거나 스텝을 하시는 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수비를 보고 하면 돼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원투 스텝을. 원투 스텝으로? 아, 좋아, 보여줘. 오. 슛이 이미 이렇게 올라오면 점프시잖아요. 이거는 이거 올라오기 전에 써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느낌이 좀 내가 전에 손으로 가보면 스텝을 원투 스텝을 잡아도 이게 왼쪽으로 가야 돼요. 아, 원투 스텝을 잡아도 원투 스텝이 앞쪽으로. 네. 저희가 이제 농구를 하다 보면 플로터는 왠지 한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던진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한 손으로 던지기 쉽지 않아요? 어, 플로터는 이건 아무도 생각을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겉멋으로 한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래도 많이 못 넣지 않나요? 다 잘 들어가시면 그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거 어차피 넣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많이 넣는 게 뭐는 정땡이지. 그럼요. 여기서 부분 동작으로 배우는 것도. 자, 왼발로 들어가죠. 네. 그리고 치죠. 그리고 잡고 오른발 왼발. 자, 요 부분 동작이에요. 자. 아, 어려워. 야, 안 배워보다가 몇십 년 안 배우다가 그냥 별로 이렇게 저 왼발 이렇게 그냥 가다가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여기를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올려줘. 네. 여기도 쓰잖아요. 이거를 그냥 어깨에다 올려놓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왼발 했다가 앞으로 가세요. 아, 진짜 어색하다. 이게 바보가 되는 거야. 이게 레어블 쓰는데 이렇게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고 하나 둘 발. 이건 어디 있어요? 어, 어깨로 가려야 된다니까. 엉덩이랑 어깨로 이 왼쪽에 있는 수비를 가려야 돼요. 야, 진짜. 와, 이게 진짜 보시는 분들은 엄청 욕을 해요. 이걸 보고 또 니네 또 못한다고. 네. 정봉이 또 못한다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도 샷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네. 된다. 수비가 옆에 있죠? 네. 수비가. 야, 저렇게 보기에 쉬워 보이는데. 아니, 슛 그냥 점프실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애매하다. 지금 말이야. 치고 하나, 하나 둘. 아, 완전 허리를 이쪽으로 돌리고. 네.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아, 양동근의 채용 교정. 하나 둘. 그렇죠. 근데 이거를 손이 너무 뒤로 가 있지 말고 어깨 위에. 레옹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비가 이쪽에 있으면 치고 들어갔을 때 수비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쏘잖아요. 반대로 가서. 맞죠. 이거를 슬로트로 쏘는 거. 오른발, 왼발. 자,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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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왼발. 끝! 이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날 알았어. 자, 왼발, 그래서 오른발, 왼발, 왼발. 그렇죠. 그거를 날라가는 거. 오, 오케이. 자, 그래서 왼발 나가면서 드리블 치고 하나, 둘. 그렇죠. 오. 그거를 좀 더 빨리. 좀만 더 빨리. 와,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오, 됐어, 됐어. 이런 감이에요. 오, 감이. 네. 자, 맞아요. 네. 오, 맞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까 보니까. 그렇지. 아, 야. 근데 러닝 스텝보다는 원투 스텝이 턴오버가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도 네. 좋고. 러닝 스텝보다는 그래도. 야, 저게 안 돼. 근데 제가 오른손 넘겨드리는데 왼손도 왼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네. 저는 왼손을 사용을 잘 못해서. 저도 왼손을 하고 있어요. 오른손 들고 일단은 오른손부터 좀 하고. 야, 이게 플루토가 쉽지 않죠? 쉽지가 않네 진짜. 저도 시합 때 못 써요. 근데 연습은 계속 합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아, 수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방금 멋있는 말 들었죠? 안 써도 연습은 계속 합니다. 네.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 상황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연습은 항상 해야 돼요. 플루토는 오늘 잘 배워봤습니다. 인사드려야겠죠. 슬램 덕후 좋아요. 구독!